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리럼는 에르지람입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 바닷가의 한 곳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해루질도 아니고 낚시도 아닌 통발을 던져보려고 해요. 이렇게 동해 앞바다에서 통발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제가 지금 통발을 던져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통발 미끼로는 제가 좀 하루 이틀 정도 숙성시킨 고등어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낚시터에서 좀 파는 바달 통발용 미끼인데 여기 페로몬 함유가 돼 있대요. 그래서 뭔가 더 많은 물고기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이것도 한번 같이 넣어볼 거예요. 역시 물속이 굉장히 맑아요. 완전 투명. 투명 그 자체. 근데 나는 왜 여기서 해루질을 하고 있었지? 한번 적당한 포인트를 찾아서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어선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통발 분실 위험이라던가 또 이런 배 이동하실 때 이 통발 때문에 혹시 또 안 좋은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를 좀 피해서 다른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엄청 맛있게 숙성됐어. 우와! 여기 붙여주세요. 이거 저도 처음 봐요. 제가 낚시는 잘 안 해봐가지고. 아, 얘도. 얘도 조미료. 와. 약간. 아. 되게. 맛있는. 짠내나. 이 정도로 넣을까요? 이게 너무 꽉 차면 뚜껑이 안 닫힐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거 나중에 국 끓여 먹어도 될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그대로 볼게요. 지금 통발을 설치를 했고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통발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왔을 때 안 잃어버리면 정말 다행일 정도인데 제가 한번 다음날 내일 다시 와서 통발 안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리, 뒷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통발을 찾으러 다시 왔어요. 어민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당일날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해서 통발이 무사할지부터가 걱정이에요. 저희 통발 위치 쪽에 낚시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불안한 마음. 던져봤는데 너무 슬프게 꽝이었어요. 사실은 문어가 들어있길 너무너무 바랬는데 밤사이 파도가 많이 쳤나봐요. 많이 엉켜있고 그래서 일단 걷었는데 꽝인 걸로 나왔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오늘 초도항에서의 통발 도전은 꽝이었지만 다음에 또 무모한 통발 도전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달이랑